불단에 향을 올리는 데 사용하는 대표적인 공양구 바로 향로인데요. 다양한 모양의 향로를 주제로 한 특별한 전시회가 부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향으로 일상의 행복을 되찾길 염원하는 마음이 한데 모인 현장. 부산 BBS 황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김해 장유계곡에 위치한 은암문화재단 독립선원입니다. 사찰 안에 위치한 은암 갤러리에는 120여 개의 오색 찬란한 향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일상에서 사용이 가능한 향로는 갤러리를 찾는 불자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한 김영호 작가는 중국 복건성과 울산 언양에서 왕성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 작가의 작품은 100% 순금을 사용한 금채를 입힌 것이 특징이며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작업을 한 35년, 37년 해왔는데 도자기 하면서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가 제가 해온 거를 조금씩 색다르게 변화를 주면서 작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개최된 전시회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이 부처님의 법향으로 하루빨리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심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생각했던 일상의 행복을 다시 한번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고, 아울러서 우리가 이게 청정한 자연 환경도 잘 유지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독립선언 은암 갤러리에는 작품이 있어도 전시를 못하고 있는 작가들에게 무료로 갤러리를 대여해주고 이에 들어가는 비용 모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